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서 김 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,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날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,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중소기업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.